R입니다. 레스토랑 같은데 맞죠? 레스토랑. 프랑스에는 푸드 포르노라는 말이 있대요. 음식도 셰프의 창작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유럽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는 허락 없이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된답니다. 우리는 어떤가요? 김이 모락모락 맛있는 음식에 허락도 받지 않고 포크를 들이댔다간 사진 찍으려던 친구에게 핀잔 듣기 일쑤죠. 먹고 찍고 공유하는 즐거움도 소중하지만 찍어도 되는지 물어보는 것, 이것도 꼭 빼먹지 마세요. 근데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약간의 선택 사항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글에서는 물론 이제 맞는 말이에요. 그 음식에도 저작권이 있고 이제 함부로 찍어서는 안 되는 게 맞기는 해요. 맞기는 한데 우리가 상식선에서 허용되는 게 있잖아요. 상식선에서 허용되는 건데, 실제 그 셰프 두 분이 얘기하는,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이렇게 대화하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여기서 판단은 이게 시청하시는 분들의 몫이겠지만, 한 셰프, 어마어마한 유명한 셰프예요. 세계적으로 유명한 셰프인데, 그분이 그랬어요. 내 음식, 이 나오기 전에, 그러니까 음식이 나왔는데, 맛을 음미하기 전에 사진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내 식당에 오지 마라. 내 음식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. 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SNS에 올렸어요. 트위터에 올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, 그랬더니, 다른, 또 이분은 방송 쪽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셰프셨는데, 그 셰프가 그랬어요. 내 음식을 보고 사진을 찍는 거는, 내 음식에 대한 최고의 찬사다. 먹음직스럽고 예쁘기 때문에 사진 카메라를 들이대고 열심히 찍는 거다. 음식에 대한 예의를 위해서 그 사진을 찍지 말라라는 거는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이다라고 설전을 좀 펼쳤던, 그게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. 그뒤 얘기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만 제가 일단은 봤던 내용입니다. 요거는 뭐 저도 두 셰프님의 말에 둘다 공감을 하지만 딱히 이렇게 이것이 옳다라고 정립하기는 좀 아직은 부족하고요. 시청하는 사람의 우리 시청하는 분들의 선택에 따라 보겠습니다. 뭐 댓글 달아주셔도 되겠죠.